얼마 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지프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가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단점과 더불어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의 특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사용하여 구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직접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마치 직접 배터리를 충전하여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두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되어 배터리를 장착할 공간이 더 필요하고 더 무거워지며 가격도 더 비싸진다는 점인데요.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두 개의 전기모터와 17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엔진과 전기모터의 합산 최고 출력 375마력, 합산 최대 토크 65.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배터리 완충 시 전기차 모드로 제원상 33km까지 전기차 모드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 도심 출퇴근에 이용할 경우 엔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처럼 운행할 수도 있는데요. 운전석 도어 앞쪽에 배터리 충전 포트가 있고 비록 완속 충전만 지원하지만 완충까지 2-3시간 정도만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와 자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다면 출근 및 퇴근 후에 플러그를 연결해서 충전을 해두면 출퇴근길을 마치 전기차처럼 운행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연료 주입구도 뒤쪽에 마련되어 있어 그냥 휘발유를 주유하고 가솔린 엔진을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올뉴 그랜드 체로키 바이이는 배터리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해서 좀 더 엔진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운행 중 배터리가 대부분 소모되어 전기모터로 구동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E-Save 모드를 선택해서 전기모터 구동을 제한하고 엔진 동력의 일부를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E-Save 모드를 이용하면 엔진으로 운행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면 E-Save 모드를 다시 하이브리드 모드나 EV 모드로 변경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 건데요. E-Save 모드 사용 빈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연료 소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연비에서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가격인데요. 근거리 도심 출퇴근 환경에서 내연기관 차량이나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유류비가 크게 절감된다는 극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뉴 그랜드 체로키의 경우 트림별로 8,000 중반에서 9,000 초반이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는 1억 초반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상당한 편인데요. 따라서 올뉴 그랜드 체로키 4xe는 내 운행 여건과 딱 맞아 떨어진다면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4xe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솔린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도 구매 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상암동 튜브였습니다.